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즉각 제명하라 플래카드 들고 서 있는 그분이 국회의장 가장 유력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당원들 480만 당원이 바보고 벙어리입니까?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바꿉니다. 8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간단합니다. 역사의 책임 앞에 표 없다고 외면하고 그런 건 그건 비겁한 자세죠. 그러지 않습니까? 개혁의 물꼬는요 물방울 하나가 뚫는 겁니다.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저는 이제 6개월에서 3개월로 권리당원 줄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아까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도 이준석 국힘당 대표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이 한 게 아니라 국힘이 했습니다. 그 보수적이고 수구 꼴통 정당이라고 하는 국힘이 6월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젊은 초선 의원들이 출마하고 그러면서 책임당원을 한 달 전에 입당한 사람들로 했어요. 무척 개혁적으로 바꾼 거거든요. 여러분 개혁과 진보가 뭡니까? 기존의 틀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틀이 왜 깨냐면 불합리하고 이 시대 트렌드에 안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6개월이면요. 대한민국에서 6개월이면요. 일본으로 따지면 6년이에요. 6년 전에 가입한 입당한 사람을 이걸 두자?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오늘 얘기하게 되면 자꾸만 이제 그쪽으로 초점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럼 국회의장은 이제 김두관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안민석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자꾸만 기존 관행 관례라고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관례는 깨지라고 있는 거죠. 관례대로 계속하게 되면 조선시대 그 양반처럼 3년상 치르고 남녀 칠세 부동수하고 이러고 살죠. 왜 그런 질서를 다 깹니까? 질서 깨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 선출에 대한 이 규정은 의원들도요. 언제부터 시작되어 있고 이게 담고 있는 정신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는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콘클라베 형식으로 해갖고 무기명으로 하는지 후보 추천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서가 하나도 안 잡혀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독재 정권 시절에 그냥 다수당이 독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지 이런 등등의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최저금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자 제16조 의장 부의장 선거입니다. 이게 국회법인데요. 이렇게 복잡단안한 세상에서 이렇게 심플한 거로 물론 심플한 게 더 원칙을 담고 있지만 지금 당원들이 이런 겁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이유가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4년 동안 우리 대신에 잘할 줄 알았던 거예요.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여러분들 국회의장 172명이요. 국회의원 172명이요. 핸드폰 전화번호 그 자기 명함에 공개되고 있는 사람 반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뭐죠? 왜 머슴이라고 그러고 일꾼이라고 그러고 그래놓고 딱 된다면 4년 동안 그 천홍성 같은 옹벽 속에 숨어 살아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소통해야 되고 그 여러분들 견해 받아야 되고 자 국회의장 선출은 규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게 길이고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당원들 500만 당원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왔냐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유성 간첩 조작 사건 유성 씨 그때 간첩됐으면요 20년 형 받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총장으로 유력해지는 사람이 이두봉 인천지검장입니다.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인천지검장으로 임명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의 주범인 주책임자인 이런 사람들 인천지검장에 해놓고 지금 가장 강력한 검찰총장 후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의 주범이었던 두 분이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검찰총장이 되면 앞으로 뭐 하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인권을, 민주주의를 어떻게 조작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행정부 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말자 그랬잖아요. 행정부 수장입니다. 그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국가서열 2위 입법부의 장을 무슨 엿장서만 나눠 먹듯이 상방인 네가 하고 하방인 내가 하고 누가 오늘 아침에 보내줬어요. 지난해 경선 때 문제가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즉각 제명하라 플래카드 들고 서 있는 그분이 국회의장 가장 유력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당원들 480만 당원이 바보고 벙어리입니까?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바꿉니다. 8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간단합니다. 지금 나온 후보들이요. 전 안민석 의원님이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의원 출마하신 분들께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표가 있든 5선이면 나가야죠. 역사의 책임 앞에 표 없다고 외면하고 그런 건 그 비겁한 자세죠. 그러지 않습니까? 안민석, 김두관, 김우겸, 최강욱, 강민정 단 다섯 표만 나와도 개혁의 물꼬는요 물방울 하나가 뚫는 겁니다. 그게 10표 나오고 30표 나오고 좀 덜 쪽팔리게 떨어지고 이거는 개혁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후보 나온 분들에게 우리 김 대표님께서 공개 질의 한다 그랬잖아요. 후보들이 다 찬성하면요 그냥 바꿉니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후보들이 찬성하는데 안 바꾸는 후보는요 여름철에 가장 즐겨 먹는 과일 뭡니까? 수박 되는 거예요.